전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친환경 먹을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업시간 텃밭에 모여있는 학생들. 줄기에서 바짝 닭에끔 따줘야 돼.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상추잎을 따봅니다. 그리고 직접 먹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저는 참고로 잘 먹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급식인데요. 저도 좋아하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데 못 먹어. 맛있긴 한데 매우 쓰군요. 싸요? 어딨어? 저희 학생들이 좋아하는 상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군요. 참 건강한 맛입니다. 모든 농작물은 학생들이 직접 심고 키웁니다. 애벌레요. 배추잎나비, 배추잎나비 애벌레인가? 이게 애벌레예요? 네. 농약과 화학비료를 뿌리지 않는 학교 안 텃밭에서는 다양한 곤충과 동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기. 선생님, 개구리죠? 애벌레와 개구리도 이곳 학생들에겐 친근하기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유기농산물의 필요성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직접 재배를 하고 키워보면서 이런 농산물들의 소중한 가치도 알게 되고, 비록 잠깐이지만 직접 땀 흘려서 지금 채취를 하니까 조금 이런 농산물들의 이런 야채들에게 소중함들을 이렇게 알게 되죠. 학생들이 딴 상추와 고추는 전교생의 급식 반찬이 됩니다. 학생들의 먹을거리에 특히 신경을 쓴다는 이곳 학교. 급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건 전부 친환경 식재료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애들이 편식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있어요. 학생들의 점심시간. 전교생 90명이 매일 함께 모여 점심을 먹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딴 상추와 고추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상추 같은 거를 저희가 따서 먹으니까 더 맛있고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예전 학교에는 먹을 것이 이런 친환경 급식이 아니어서 여기 왔더니 친환경 급식이라 아주 그냥 거의 올해 3학년인 상민이는 재작년 아토피 때문에 대도시에서 이곳으로 전학 왔습니다. 이곳의 친환경 먹을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상민이. 이제는 식판을 싹 비울 정도로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상민이의 식습관은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유기농 채소와 과일, 잡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을거리가 달라지면서 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00일 때부터 얼굴과 몸 전체에 아토피 증상을 보였던 상민이. 등이 제일 좀 심했죠. 근데 등이 이렇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이런데. 친환경 먹거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병도 그렇게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아이들 먹거리는 깨끗한 먹거리여야 한다. 저는 그견 있어요. 상민에게 유기농산물은 건강한 먹을거리, 그리고 대도시에선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자연이기도 합니다. 유기농업의 4대 원칙이 있는데 제1 원칙은 건강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은 생태계의 원칙, 세 번째 원칙은 공정의 원칙, 그 다음에 배려의 원칙. 4대 원칙이기 때문에 제1 원칙은 건강의 원칙이죠. 그 모든 생물, 지구 환경의 건강을 유지, 보존, 증진시키는 것이 유기농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